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성경매 강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는 특수경매 강의가 있고 토지개발 강의가 있는데 부동산 소송이다 1, 2가 있고 특수경매 입문이다가 있고 부동산 소송이다 있고 이렇게 네 군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에 이것이 부동산 소송이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페이지가 121페이지입니다. 이 특수경매의 교재 네 권은 전부 다 낙찰 받아서 팔고 나왔다는 실전 사례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 한 것이 건물은 매각처에 토지만 매각에 이제 네 번째 물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천에 있는 이 토지만 매각, 건물은 매각 제외인 것이 땅만 경매로 나왔던 건데 땅 주인이 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의 땅에다가 동생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애초서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법정 상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원주택을 지어놓다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도 조금 여기서 살기 어려워서 이 집을 비워놓고 다른 데 가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빈 지가 몇 년이 된 거,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땅만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낙찰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토지가 이렇게 김용인데 36년생이죠, 보면. 건물은 누구죠? 김학룡하고 53년생인데 36년생하고 53년생이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2019 다경 이 강제 경매로 났습니다. 토지만 매각인데 1억 7,300만 원의 경매가 나와서 1억 2,1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보면 이번에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떨어져서 70%까지 떨어졌는데도 6명이나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6명만 입찰에 들어갔는데 집이 아주 상태가 참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건물 등기부분이 따로 있고 토지 등기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돼 있다는 주인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땅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고 할 때는 건물은 팔지 않고 땅만 팔게 되면 땅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졌을 때 사고 건물은 건물대로 또 따로 사서 건물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팔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건물 주인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땅을 샀을 때에 건물 주인이 포기할 수 없다 할 때는 내가 내 땅을 건물 주인한테 팔고 나오려고 사는 겁니다. 파는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건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떨어져야지 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낙찰 받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조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께서 무조건 철거하고 나가고 법정에서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으로서 조정을 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건물을 내가 싸게 사서 그 다음에 건물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서 파는 거고 아니면 저는 건물 주인한테 팔죠. 건물 주인한테 팔을 때 가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결정할 때 대부분 저는 조정을 사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정위원이 건물 보고 땅 사겠습니까? 예,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땅 팔겠습니다? 팔겠습니다. 그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의문은 대부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주인은 높은 가격을 받고 싶고 건물 주인은 싼 가격에 샀고 싶을 텐데 가격은 가장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로서는 감정가에 대로 감정한 가격이 있으니까 감정가 대로만 팔겠다고 저는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대부분이 건물 주인들이 좋은 건물을 가졌다 그러면
대부분 감정가 정도는 자기가 사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가에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70%까지 떨어진 거를 70한 1, 2%에 사서 감정가에 팔고 나오니까 한 25% 정도의 마진은 생기다 보니까 취등록세 내고 내가 빠지고 나오면 내가 한 20%에는 마진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건물을 내가 건물 가격에 4분의 1, 5분의 1로 사서 건물을 싸게 사서 건물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팔게끔 만드는 겁니다. 파는 방법, 다시 말하면 특수경매는 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파는 게 중요하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사기 전에 팔 생각부터 먼저 하고 팔 수 있을 때 사라는 얘기고 가격을 남겼다가 얼마 주면 낙찰을 받았겠습니까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샀을 때 얼마에 팔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마진을 얼마에 남겨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 가격을 본인이 아 얼마 이상 낙찰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하로 낙찰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는 걸 본인이 가격도 결정해야 되고 그 가격 이상에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높이 쏜다고 할 때는 나는 마진이 안 생기는 건 안 산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웃으면서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지는 않습니다. 돈 되는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없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물건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미련 없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즉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버스를 놓치니까 다음엔 리무진이 오더라 이런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물 매각 제외인데 여기 보면 이 여기가 이 전원주택 단지예요. 전원주택 단지 안에 땅이 좀 넓습니다. 보면 다른데 보면 이 전원주택지라고 해도 한 150평 정도인데 여기는 290평이라 되니까 상당히 넓은 땅이고 여기 단지 안에 같이 있는 다른 땅도 건물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땅도 좀 좁아요. 근데 여기는 건물이 두 개씩이나 있는데 건물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가서 봤더니 이 건물은 정식으로 먹고 자는 건물이고 여기는 손님 초대해서 노는 방이야. 아주 대형으로 주방하고 다 있어가지고 노래방 갔다 먹고 먹고 노는 그런 그 집을 지어놔서 이렇게 290평 이런 것이 건물은 매각지에 토지만 나왔는데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야. 어 이거는 괜찮겠다 싶으면서 이제 70%까지 떨어진 걸 추천했던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전원주택지 안에 있고 다른 그 땅보다는 이게 상당히 좀 크죠. 그 다른 데는 집이 한 채씩이죠. 근데 여기는 집이 여기도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죠. 저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지 안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집이 하나 있고 여기 집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 보면 가등기가 하나 돼 있었어요. 건물에 이미 가등기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조정을 해서 샀는데 조정해서 샀을 때는 이거는 가등기를 지우고서 산 겁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낙찰을 받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까 주인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주십시오 하고 소장을 냈죠. 보면 이렇게 피고는 원고에게 지조를 내라. 그 다음에 뭐를 인도하라? 토지를 인도하라. 토지를 인도하라 이런 얘기는 여기다가 철거하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토지를 인도하려면 깨끗하게 토지를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나는 소장에 낸 거는 토지를 인도하라고 냈지만은 사실은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은 너 네 건물 철거해라. 그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 돈 70만 원 내라. 왜? 철거하라고 판결을 냈어도 알았습니다 하고 철거 안 하면 강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철거 안 하고 버티고 시간 끌기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거할 때까지 지조를 달라. 두 개의 소장을 하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판사님은 소장을 낸 사람이 청구 취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 청구 취지거든요. 근데 청구 취지에 철거해 주십시오 하면 철거를 하라고 판결이 나는 거고 지조도 주십시오 그러면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진을 주라 이렇게 판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청구 취지가 바르게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판사님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철거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판사님께서 너 철거만 하라고 내가 철거하라고 판결을 내렸어도 걔가 철거 안 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 방법을 하려면은 지료까지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판사님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청구했을 때 판사님은 그것이 법규에 맞지 않나 만나를 보고 법규에 맞으면 그대로 판결해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청구 취지가 소장을 낼 때는 청구 취지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죠? 입증 자료. 입증 자료가 없이 청구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경멸 입증 자료가 크게 필요 없는 것은 낙찰을 받았으니까 등기부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입증 자료는 충분한 거죠. 입증 자료, 뭐야? 등기부 등본 올려보내는 거니까. 여주 지연의 2019 타경 3387호를 취득하였습니다. 두면 표시와 같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 금액인 1억 7,300에 연 5%를 계산한 금 860 얼마에 대한 것을 월로 계산하면 72만 3천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경매상 지료 감정을 생략하고 위원고의 청구 금액을 인용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하는 소장을 낸 거죠. 이렇게 소장을 내면은 대부분의 판사님께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아까 입증 자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입증 자료가 낼 필요가 없죠. 입증 자료는 등기부등본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건 소장 자체가 나온 것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소장이 낸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90%의 판사님은 소장을 냈으니까 이제 재판한다고 재판장이 출두했지 않습니까? 가면은 원고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피고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이제 원고석 피고석 딱 하면은 이 사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서 조정을 명하여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단 말이야. 진짜 돈 줬냐 안 줬냐 뭐 입증 자료 내는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조정으로 넘깁니다. 우리는 조정을 넘겨놓고 조정하는 동안에 소장을 냈는데 소장을 내고 조정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했죠. 근데 건물 주인이 소장을 내서 판결을 받았더니 가봤더니 판결 받기 전에 철수해서 영희로 바꿨어. 이름이. 그러면 영희한테다가 다시 철거와 지료서를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소장을 내서 판결을 받으려면 또 한 3, 4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에 또 바뀌었어. 그럼 또 그 사람을 바꿔서 또 소장을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내가 소장을 냈는데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름을 바꾸지 말아달라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소장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냈는데 요새는 대부분 안 내고도 하거든요. 안 내고도 하는데 우리 이제 안 내고 했다가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소장을 냈는데 소장을 내는 동안에 이름을 바꿔갖고 판결문 받았더니 이름이 달라갖고 할 수 없이 다시 소송된 경우가 한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려면은 소장을 낼 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내놓고 소장을 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소장을 내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더니 건물 주인이 답변서를 냈습니다. 지상에 건축된 건물이 피고의 소유인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전부 부인합니다. 건물 철거 청구는 배척돼야 합니다. 인도하라고 그랬죠. 독립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임을 잘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건물이 있는 걸 알고 낙찰을 받았지 않냐. 그러면 이거가 건물이 있는 걸 알아봤을 땐 건물이 있는 거를 인정했다는 뜻 아니냐. 그래 놓고 가서 무슨 건물이 있는 거 알고 사놓고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알고 있었든지 모르든지 상관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법정 상권이 없다면 철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지료를 전 5%를 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에 1억 7,370원에 대해 연 5% 계산으로 하루 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친누나인 소의 누구일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지상사유는 전국 모두 기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누나한테다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지료는 못 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 절차를 거쳐서 감정인 판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는 검찰 판결을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으므로 감정평가를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 5%에 계산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조정으로 인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판다고 했기 때문에 지료 감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될 때는 지료를 감정하라고 하면은 이제 지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원고협에게 지료 감정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지료 감정을 하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그러면 지료 감정에 대한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법원에서 지료 감정비를 내라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걸 내게끔 되면은 감정사가 와서 지료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 됐든지 4%가 됐든지 원고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격을 누가 결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료를 내라고 했을 때 아까 여기 보시면 항공사진에 보시면은 내 땅에 집이 요만큼하고 요만큼 있죠. 290평에 건물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마까지 다 합쳐서 한 70평밖에 안 되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70평만 감정해요? 다 해요. 얼마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료감정사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이 마당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이 마당 쓰고 있는 것까지 감정평가사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넓은 땅인데 실질적으로 이만큼만 쓰고 있다면 한 피지가 넓다고 하더라도 이 넓은 땅에 전부 다의 지료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필요하고 있는 것만 감정사가 총 700평 중에서 건물이 40평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0평입니다. 그러면 700평 중에서 40평 중 100평에 대한 감정을 지료감정을 합니다. 지료감정하는 것도 판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사가 요새 은행에 정기적금 얼마 무슨 한번 얼마 무슨 거 얼마였기 때문에 평균 잡다 보니까 이거는 감정평가에 몇 평이 되다면 총 감정이 얼마가 되는데 그게 연 평균 잡으면 2.7%인데 2.7%면 전부 다 얼마 되는데 그거 얼마가 되는 거를 1년이면 얼마가 되다 보니까 그 1년을 12분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서 얘기해 주면은 그걸 가지고 줘라 말하고 판사님은 결정하는 것이고 얼마큼 해라 얼마를 줘라 이거는 판사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답변서를 내놓고 바로 원고의 소장을 내고 답변서를 내니까 바로 조정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정으로 갔다 보니까 원고가 이제 땅을 사겠느냐 아니면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먼저 그 조정위원이 건물 주인에게 땅을 사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건물 주인인데 거기에 이제 살기가 어려워서 다른 아들 집에 전원주택에 먼저 살기 어려워서 아들 집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안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조정위원이 땅 주인에게 그러면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이 안 되면 판결문으로 가는데 조정이 된다면
판결로 가지 않는 거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만 싸다면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다 보면 건물은 내가 보기에는 한 1, 2억 원 정도쯤 들어간 건물로 아주 잘 지은 겁니다. 건물 얼마를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5천만 얘기하다 보니까 5천만 원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제 우리 그 이제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조금 젊으신 분이야. 젊으신 분인데 그 얘기를 이제 하더구만 자기가 여기 현장 답사를 가봤는데 자기가 조사해 본 결과 한 2년 동안 빈집이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동파가 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직 내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개별 난방으로 돼 있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같이 도시가스를 노착해 갖고 도시가스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그때 한 집에서 600만 원인가 얼마씩 내서 도시가스 설치를 했는데 이 집에서도 돈 내라 그랬더니 안 내가지고 이 집은 빼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가격에는 난 사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로 사겠냐 그랬더니 조금 좀 왜냐면 이게 조정이 안 되면은 판결로 가잖아요. 판결로 가면 법정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산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허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한 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젊으신 분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 자기는 싸게 얘기한다는 것이 천만 원 주면 사겠습니다. 이게 천만 원 주고 팔겠습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대편이 변호사하고 다 협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라도 준다 그러면 얼마라도 준다고 해서 팔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천만 원을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천만 원을 가지고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답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팔으려고 해도 사실은 가등기가 돼 있습니다. 나는 가등기가 돼 있는 거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가등기를 가지고 내가 더 가격을 싸게 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다가 상대편이 가등기 된 거를 말을 안 하면은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가등기가 돼 있는 게 있으니까 뭐 가등기를 뭐 지워달라든지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상대편이 변호사하고 다 상담을 하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 가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겨주더라도 가등기를 지워야 되는데 내가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니까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등기는 지울 수가 있긴 한데 시간이 판결문 받기까지는 한 3, 4월 걸린다고 하니까 매매 시점을 가등기를 지우고 난 다음으로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가격은 좋은데 가등기를 지울 수 없으니까 팔 수 없다는 걸 먼저 얘기한 거야. 나는 그걸 알았었어요. 그리고 보면 자 보세요. 가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여기 가등기가 2002년도죠. 지금 여기 낙찰받은 때가 몇 년도죠? 20년이죠. 가등기 제척기간이 얼마죠?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9년이다 보니까 11년이 지났다 보니까 가등기를 제척기간에 의해서 지울 수 있다. 우리가 사고 뭐 하는 데는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천만 원을 내놔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공탁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다 이렇게 천만 원. 공탁을 해놓고 그 사람이 가등기를 지우지 못하면은 우리 천만 원 우리가 돈을 갖고 오고 그냥 가는 거고 만약에 가등기를 지워준다 그러면은 가등기를 지워놓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다가 등기를 넘겨주는 서류를 주면은 천만 원을 가져가게끔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만들어놓고 우리는 천만 원을 공탁을 시킨 겁니다. 공탁을 시켜놓고 한 3개월, 4개월 지냈더니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를 지었다 했으니까 이제 넘겨줘도 된다 해서 우리를 만나서 등기부 등본에 대한 서류를 다 넘겨주고 우리가 넘겨받았다고 법원에다 얘기하니까 공탁금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끝이 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물건을 얘기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월 7일날, 8일날에 특수경매, 이런 특수경매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무료 공개 강의를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이런 것을 한다고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을 무료 공개가 일어났는데 날짜는 2월 3일, 7일하고 8일이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똑같은 강의를 두 번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합니다. 위치는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 1414 호불고 전철역으로 오시면은 5번 출구 역삼동 방향 직진 200m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오시는 분은 여기가 지하층이 5층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3년, 4년째 쓰고 있으면서 제가 와서 자동차를 갖고 와서 주차장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전철을 타고 오신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이고 내용은 그러면 그날 오면은 무슨 내용을 듣고 가냐? 특수경매가 4개예요. 오늘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이렇게 돼 있는데 특수경매는 지분,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 맹지에 도로 만들기, 농지증 발급받기 이 네 가지가 특수경매인데 이 특수경매를 낙찰 받고 나면은 조금 아까 제가 우리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나왔던 거를 그 팔고 나왔던 실전 사례 갖고 강의했듯이 이 전부 다가 네 개가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하는 겁니다. 이 특수경매는 낙찰 받는 것이 50%고 낙찰 받고 팔고 나오는 것이 50%예요. 따라서 낙찰 받고 나면은 저에게 낙찰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게끔 되면 팔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팔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가 제가 도와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할까봐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낙찰 받았다고 해서 제가 컨설팅 비용 달라고 안 하니까 숨기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낙찰 받았습니다고 저 의논을 하시면은 제가 그분이 낙찰 받는 게 반이고 이제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팔아야 되는 거죠. 팔을 때까지 제가 다 지원해 주고 도와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도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개 강의를 하는 원인은 이런 강의가 있고 이런 강의가 수강료가 얼마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수강료를 받으면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내를 드리는 건데 제가 과정이 세 과정인데 하나는 추첨 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에 추첨 물건을 강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년 동안에 120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매 과정하고 토지 개발 과정이 있거든요. 두 과정이 있는데 특수경매 과정은 화요일 날 하고 54만 원 받고 토지 개발 과정은 월요일 날 하고 54만 원을 받습니다. 교재가 이렇게 네 권입니다. 오늘 지금 강의하는 것은 이 뭐예요? 부동산 소송이다, 완입니다. 이 완에 보면 그 건물 매각제 토지완 매각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증 발급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2가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두세 개가 복합되어 있는 특수한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경매 입문, 소송경매 이렇게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똑같은 강의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 5시 반, 그러니까 2시간 반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의 있는 건 토지 개발 강의가 있다 그랬죠? 토지 개발 강의는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농지경매, 토지개발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게 보면 그 이 특수경매나 소송경매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실전 사례가 옛날 거가 돼갖고 제가 실전 사례를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한 2천 권을 출판을 해갖고 전국 서점에다 놓고 팔았기 때문에 제가 2만 5천 원씩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그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갖고 2만 원씩 싸게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너무 오래됐기, 실전 사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실전 사례를 바꾼 거예요. 요 근래대로. 바꾸다 보니까 제가 출판사에서 전국에다 놓고 팔지도 않고, 그냥 제가 출판사, 그러니까 출판사가 아니라 인쇄소에다 맡겨가지고, 100권만 한정판으로 따로 뽑았어요. 그럼, 그래갖고 책이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정판으로 해놓아서 100권씩만 인쇄하다 보니까, 출판 비용이 한 3만 몇천 원이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 근래 새로 만드는 책 두 권은 5만 원씩이고, 옛날 책은 지금 2만 원씩에 팔아요. 그러니까 원래 48만 원, 그러니까 한 강의당 10만 원을 받고 교재가 8개이기 때문에 48만 원을 했다가 이 교재가 두 권이 새로 나오게끔 되면서 할 수 없이 5만 원씩으로 올라갔고 54만 원이 된 건데, 이번에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도 개정판도 새로 나왔고, 농지 경매다도 개정판으로 새로 나온 겁니다. 원래 이 두 개는 그 이렇게 실전 사례가 많지가 않은데, 농지는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것이 22년대 농지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바꾼 거고, 이 도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는 그동안에 실전 사례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할 수 없이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바꿔가지고 이것도 교재가 5만 원씩, 나머지 토지개발 1, 2 이것은 출판사에서 출판한 거고, 이 두 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쇄소에다 맡긴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54만 원 이렇게 해서 됐다는 얘기고, 제가 추천 물건 강의는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이게 개인적으로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책을 만드는 것도 24년 2월 16일 날이지 않습니까? 추천 물건 강의가 20개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 만드는 거 갖고 이거를 낙찰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팔고 나오면 된다는 건, 낙찰 받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팔고 나오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본인이 내 생각하고 맞다 그럴 때 적당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낙찰 받고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팔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의는 시간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지금 2월달인데 3월달서부터 부동산 소송이다 2가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소송 경매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수 경매 인물이다가 들어가고, 부동산 소송이다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월 이에 과목에 한 달에 한 과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4개월이면 과정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화요일 날에 토지 개발 강의가 들어가는데, 토지 개발 강의 농지, 도로, 토지, 토지 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화요일 날 오시는 분은 화요일 날 8개월 동안만 오시면은 이 8개 과목을 특수경매, 토지개발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둘 다 등록을 하시면은 이 자체는 뭐에 대한 강의냐면, 낙찰을 받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 물건 강의하는 것이 1년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추천 물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1년씩입니다. 1년씩으로 해서 들을 수 있고, 월요일날에는 지금 뭐야? 3월달에 농지 경매, 도로 이렇게 해갖고 다시 7, 8, 9 하면 특수경매니까, 나는 승진이 급해서 8개월 동안 못하니까 4, 5개월만 다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월요일날은 지금 토지개발, 화요일날은 특수경매, 이제 4개월이 지나면 월요일날 특수경매, 화요일날 토지개발이 되다 보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하고 두 번 오시면은 4개월간에 끝을 낼 수가 있는데, 월요일날에는 야간 강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강의를 들으시려면 동영상으로 들으셔야 되고, 오셔서 듣는 거는 4개월 기다렸다 들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가서 이런 강의가 있는데 내가 좀 다녀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너도 가서 한번 들어봐라. 무료 강의니까. 제가 이날 무료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주임 교수로 있을 때에 석사 과정에서 제가 강의했던 것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의했던 것이 있는데, 그때 제가 책을 썼던 게 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날 오시면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을 한 권씩 서비스로 제가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